안녕하세요. 무슨 말 하셨습니다. 저 호라이즌 나비의 리코일이라고 움찔하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빠른 그런 작동되는 제품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진 것 같고요. 얘네가 이제 여러 가지 포트에 대한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서 일단 방수 처리가 좀 잘 되는지 확인했더니 나름대로 이 정도면 방수 처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떠 있으면은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붕뚝이 만들고요. 그 안에 스펀지가 있어요. 스펀지 있습니다. 있을 거 다 있어요. 자, 변속기 방수, 그다음 모터. 그 다음 플렉시블 샤프트 잡을 수 있는 이 아답터 있고요. 자, 변속기 이거 수신기. 자, 우리 여러분들 S80이 되고 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 서버. 그 잠깐 여기 스위치를 키면요. 잠깐 키면은 자, 전원이 들어오고 서버 되게 빨라요. 들어가면 살짝 들어갈게요. 너무 예민한데요? 보세요. 너무 예민한데 처음이니까요. 50%만 줄일게요. 처음에 50% 부드럽게 이렇게. 그리고 먼저 이렇게 하시는 구동기회를 하시는데 중요한 건 이게 안 발라 있었어요. 이 샤프트가 플렉시블 샤프트에 대한 되는 게 그냥 일반 샤프트로 되어 있고요. 일반 샤프트 플러스 그 다음에 델린 재질로 되어 있는 샤프트 통이 있어요. 이게 안테나 파이프가 생긴데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있는 거예요. 안에가. 그렇죠. 그래서 얘가 3중으로 되어 있잖아요. 얘는 그리스가 발라져 있으니까 일단 마음을 놓겠는데 얘가 안 발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지금 아까부터 해서 쭉 지금 알게 모르게 지금 바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모르게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거 약간 떨려야 돼. 아까 좀 소리가 좀 나왔더라고요.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약간 그 굵직한 소리 있잖아요. 예, 굵직한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약간 이게 그러니까 둥 이런 소리들이 아니고 약간 에잉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날카로운 소리 들리는데 소리가 조금 별로 안 좋아가지고 얘를 이제 놓고 그 다음에 얘를 쓱 집어넣은 다음에 그쵸? 샤프트도 예, 샤프트에다도 발라줄게요. 샤프트도 이따 발라주지만 샤프트 요런 데 있죠. 요런 데도 발라주세요. 요런 데 잘 발라져 있고요. 자, 이제 잘 발라 이제 발라가지고 브리스로 일단은 부드럽게 해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쓱 집어넣고 여기 있죠. 끝에 머리 끝에 위를 턱을 잡아놓고 이제 올려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얘를 이렇게 돌려서 세워놓고 그 다음에 집어넣은 상태에서 여기 아까 록타이트 발라 있었거든요. 예, 여기 더 록타이트 더 이상 바르면 너무 강할 것 같아서 이거 잡아서 그렇죠. 힘이 들어, 힘이 맞죠. 힘이 맞더라고요. 힘 너무 세게 들어가면 안 돼요. 힘 이 정도. 어우 좋아요. 그다음에 브리스 받아줬죠. 손을 만지면 큰일 나죠. 아까 소리가 좀 날카로운데 지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번 땡겨 볼게 한번. 자 이거 지금 샤프트를 원래 위험하니까 아까보다 소리가 부드럽겠죠. 오 좋아요. 그렇죠. 앞뒤가 너무 앞뒤 전환이 너무 빠른데요. 그리고 여기 스프레이 있거든요. 스프레이 노즐로 이렇게 벗겨가지고요. S80으로 이거를 살짝 뿌려줄게요. 어디 보냐면 샤프트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안쪽에도 빨라줘도 돼요. 여기다 빨라줘도 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전선 이거는 여러분들 아끼지 마시고 뿌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방수 제가 진짜 장담하는데요. 방수 스프레이는 전세계에서 최고예요. 방수 스프레이는 배터리가 되게 있죠 이쪽 전자 연결하는 그런 바람쪽 있잖아요. 이렇게 뿌리시고요. 여기도 전선을 뿌렸어요. 이거 좀 지저분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게 뿌려야지 여러분 제품 사는 거예요. 예? 요 배터리 같은 경우도 S80을 뿌리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새 거니까 일단 놔두는데 나중에 이게 여분의 배터리도 있고요. 여분의 배터리 잭이 안 맞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이 변환 잭이 또 있습니다. 변환 잭 쓰실 수 있으니까요. 변환 잭을 해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변환 잭도 여기다가도 잭 바르시면 돼요. 이 잭에도 여러분들 사실은 이거 그리스 바르면 그리스 말고 이렇게 스프레이 이렇게 뿌려놓잖아요. 그럼 얘가 나중에 이제 여기다가 접지력이 떨어지지 않고 좋아요. 이제 살짝 발라주고 접지력이 좋아지고 이 안쪽에도 마찬가지 뿌려주셔가지고 접지를 좋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100을 땡기고 싶은데 잠깐만 살짝 100을 땡겨볼까요? 100 땡겨볼게요. 너무 세다 이만적으로. 너무 세다 이거. 너무 세. 자, 50으로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세요. 여러분 제가 이게 느낌이 있거든요. 이 조그만 포트에 너무 과하게 강하면은 이제 좀 줄여서 예, 과하면 안됩니다. 자, 리코일 포트 출발을 했습니다. 14세 이상 제품이고요. 리코일 포트 배터리 여분의 배터리와 함께 우리님께서 구매하셨습니다. 자,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코일 포트입니다. 오케이. 리콜 호라이즌 나비 갑니다. 오케이.
배터리를 이쪽으로 보여줄까? 두 가지 이렇게 추가해서 추가한 배터리 두 개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사진 한번 찍을게요. 이렇게 안 보이네? 이렇게 할까요? 나머지 그래도 추고될 때 나머지 사진 잘 찍어야 되니까 썸네일 사진. 오케이. 짜잔.